자, 제 옆에 우리 저 소중한 분이 나와 계십니다. 송찬협 건설로저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 숯불집에서 쩌는벌치에서 봤는데. 예, 제가 뭐 한번 특히 돼가지고 섭외를 받아가 잠깐 나가게 됐습니다. 일단. 네. 예. 그러나 그사 얘기하시니까 그냥 어떠셨어요? 한 달 정도 됐나요, 그죠? 한 달도 안 됐나? 예. 두 번 했어요. 아, 그리고 예. 또 한 번 더 둘 중에 뭐 첫 번째는 이제 건설로저 것만 이야기했는데 네. 두 번째 가가지고는 이제 아 양회동 열사도 이야기했지만 윤석열 나쁜 놈을 퇴진시켜야 되겠다. 건설로저도 또 그리 결의를 했고 네. 민주노총 쪽에서 했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죠. 부위원장님 네. 건설로저에 그 언제부터 이게 가입해서 활동하신 한 겁니까?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오래되셨네요. 네. 아. 그전에는 뭐 농조합이라는 걸 모르고 예. 그냥 내 멋대로 살았는데 노조만 내고 인간 됐다고 우리 집사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진짜 인간 됐습니다. 아, 주로 건설 노조에서 네. 어떤 네. 일을 하신 거예요? 건설 현장에? 건설 현장에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 군대 30년, 30개월 빼고는 전부 건설 현장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중장비 크레인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강 다리도 몇 개 받고. 아니, 그러니까 건설 노동조합에서 건설 현장에 어떤 일들을 개선하고 네. 바꿔왔냐 이게 네. 제일 중요한 문제죠. 저는 이제 많은 일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예. 일하고 돈 못 받은 거. 그게 완전히 막 그런 일이 많아요. 예. 허다했지. 우리 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노동조합 뭐 건설 노동자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건설 기계 같은 경우 자기 사업자 있다고 해서 예. 건설 노동자는 옛날에 그랬습니다. 솔직히 그 먼저 보는 사람이 지도이라고 자기 돈이라고 그래 이야기할 정도로 맞춤 했어요. 그래도 뭐 30% 40% 받으면은 다행이고 못 받으면 어쩔 수 없고 그거 임금 띄워갖고 정치자금 주고 막 그랬잖아요. 다 그랬지 뭐. 그게 또 어음하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뭐 받아가지고 뭐 급하니까 좀 바꿔 써야 되잖아요. 다 쓰고 난 데 돈이 그건 또 다시 물어내놔야 되니까. 안전사고도 상당히 네. 문제가 심각하지 네.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뭐, 현장에 가서 사고 나고 하면은, 거의 뭐, 내가 잘못한,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진짜 어디, 아이고, 재수없다. 뭐, 똥 밟았다. 그럼 건설 노동조합에서 그 떼인 임금이라든가 이런 거, 체불이라든가 이런 것도 네. 찾아주고 그런 일도 하셨나요?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법을 바꿨죠. 아. 그 많은 이제, 법을 바꾸면서 이제 은청 하층, 발주자 책임져라. 해서 임금을 2차, 3차, 4차까지 내려가 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임금은 거의 이제 지금 떼는 일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아직도 우리 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아직도 네. 전국적으로는 한 10억 정도가 지금 체불이 돼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조합원들만 그 정도니까 조합원 네. 아닌 사람들이 뭐 더 많잖아요. 그래요. 아, 조합원들이 그 정도. 네. 그럼 이제 노조가 없는 경우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지. 그리고 30% 뭐 40% 주면은 아이고 울며 겨자 묶기식이라도 그것도 받고. 그래서 이제 뭐 비조합원들이 저희들한테 많이 찾아와요. 아, 돈 좀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런지만 이제 노동조합이 이제 또 그거 가지고 돈 받아준다고. 네. 또 뭐 그런 가지고 또 실제 또 노동조합 저희 민주노총 말고 또 그런 데가 있어요. 많이 있었어요. 네. 지금 뭐 많잖아요. 우리 지금 아주 건설로조 이래야 지금 방송에 떠드는데 네. 건설로조 민주노총 산하에서 건설로조가 유일하게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뭐 무역노조, 무신노조 하고 건설노조만 해도 지금 아는 것만 해도 7~8개가 돼요. 네. 그하고 뭐 방송차 한 대 끌고 정면 돌파하면 서가에 붙이 다니면 현장 앞에 갖다 대놓고 하면은 그거 전부 그쪽이요. 그 사람 다 잡혀서 갔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저희들 솔직히 그 사람 잡혀서 갈 때 저희 좋아했어요. 아, 잘하고 있다. 안전사고 문제는 건설노조에서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비일비재했잖아요. 예, 비일비재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사고가 많이 줄었지, 이제. 왜? 이제 산재보험도 되고, 이제 뭐 PQ 점수가 있어가 사고를 내면은 건설회사에서 다음 공사를 못 따도록 그런 제도도 만들었고, 그 전부 저희들이 건설노조에서 만들었잖아요. 옛날에는 뭐 CC 해가지고, 뭐 이명박이 4대강 할 때만 해도 조금만 돈 몇억 줘가지고 전부 뭐 CC 하고 다 묻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못하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위원장님께서 건설 현장에 올 계셨으니까 아시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도 많은 대형 건설사들도 거기서 그렇게 뭐 2차, 3차 하고 임금 띄어먹고 뭐 띄어먹고 뭐 띄어먹고 그 돈 모아서 정치권에 갖다 주고 또 발주 받고 뭐 그런 게 관행 아니었습니까? 그건 맞잖아요. 뭐 4대강 공사할 때는 솔직히 그렇지. 짬짬이 공사를 해가지고 전부 다 이야기 알았잖아요.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저희들은 또 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그 세금 계산서를 끊습니다. 예. 하루 아. 일하면은 일한 데 세금 예. 계산하실 거래요. 그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15등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일해봐야 1만불 40만원. 네. 큰 차는 뭐 45만원. 한 달 내도록 해봐야 1000만원, 1200만원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얼마를 대부분 세금 계산서를 주면은 전부 빈 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3000만원, 4000만원 벌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세무서에서는 다 저희들 번 걸로 네. 나오니까 거의 저희 동료들만 우리 보험료를 거의 16만, 17만씩 내요. 그 당시 저 물어봤어요. 이명박이 사장님 할 때 얼마 내는 거 보니 4만 얼마 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 차한테 가지고 벌어봐 얼마 벌겠어요. 아. 근데 세금 계산서를 또 그래 안 끊으면은 네. 일을 못 하거나 하니까 저희 아예 들어갈 때 일하러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받는 게 세금 계산서부터 가왔나. 일도 안 했는데 아직. 월말에 한 달에 한 번씩 꺼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번 허락해가지고. 아직도 부정과 네. 비리 이런 게. 아직도 미스요, 그나. 그리고 건설도로서 네. 그런 걸 없애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네. 근데 이번에 양해동 열사 돌아가셨을 네. 때, 그 진정 그 서명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했을 네. 때, 네. 거기 건설 현장에 계신 대기업이 아니라 아주 영세 소기업의 사장님들이 같이 연서해서 양해동 열사에 대해서 억울하다. 그래서 아, 돌아가시기 전에 구속영장 청구 그런 연설을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저거 불처벌하라고 보내지 말라고 불운수도 내고 했잖아요. 어. 그리고 건설사들도 더 잘 알아요. 저희들도 어차피 건설사들하고 가까이 오래 해야 일을 해야 왔잖아,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지역의 팀장이라든지 그 지회장, 지대장 등 되면은 건설사들하고 다 좀 좋은 관계가 있거든요. 아. 아, 그래야 누구하고 일을 해야 좀 일도 잘하고 어떻게 해야 은청에 불합리한 걸 안 당할 수 있고 더 잘 알거든요, 건설사들이. 그래서 저희들을 같이 있는 건설로자하고 같이 하려고 하죠. 하청업체들 말이에요. 거기서 그걸 이제 증명해 주는 거고. 예. 그래서 건설노조의 역할이 위상이 어디서 드러났다 저는 예.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지금 그제 겁니까? 양 지대장 열사의 장례 일정이 다 끝났죠. 예. 21일 날 끝났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예. 5월 1일 날 분신하셨으니까. 분신하가지고 이제 서울 한강 성심포 하루 앞에 오셨죠. 오셨다가. 예. 그럼 얼마입니까? 지금 얼마 50일. 50일 동안. 그리고 그것도 이제 장례를 위해서 그것도 불합리한 것이 여기서 장례를 돌아가셨을 때 유서를 경찰이 다 숨겼잖아요. 저희들한테 안 보여주고. 그래서 가족들이 가족장으로 하겠다. 빨리 끝내고 뭐 이렇게 그래서 갔는데 집에 가서 속초로 옮겨가지고 보니까 차 안에 유서가 이제 있었는 걸 경찰이 숨길 수가 한계가 있잖아 그것도요. 그렇죠. 차 안에 뭐 뭐야. 주도 다 있고 박스도 다 있는데 그걸 보니까 그 네 개를 써놨어요. 그분이 이제 써놨는데 가족들도 한테 써오는데 가족들은 공개가 안 됐는데 네. 야사당하고 저희들 네. 농조합에 했는 거는 다 공개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 해보니까 가족들도 이제 본인이 이렇게 해놓으라는데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렇게 자기는 몰랐었지만 가족들도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한테 농자상으로 이제 맡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천하에 알리게 됐고 이게 잘못됐다고 알면서 그 바람에 그 건설사들이 정부에서는 뭐 건폭이다 해가 우리가 진짜 나쁜 놈으로 됐었는데 글쎄 말입니다. 예. 많은 국민들이 알아요 이제 아 건설사가 더 누가 그 건설사들이 특히 재벌 뭐 일군 업체들은 네. 대한민국 제일 전부 재벌입니다. 네. 재벌들이 다 재벌이죠. 예. 우리한테 뭐가 답답해가지고 굽신굽신하고 뭐 다르게 돈 주고 하겠어요 안 그래요? 왜? 자기네 다 죽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진짜 이게 잘못된 건 현실이 저희들은. 누구보다도 우리 저 대원은 한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네. 더 잘 알고 있지 또. 예. 그러면 그 양지대장 돌아가신 다음부터 지금까지 쭉 그 싸워오신 거 아닙니까? 예. 그 긴 과 지금 그 5월 1일부터 오늘 며칠입니까? 지금 6월 27일이니까 거의 두 달여 정도. 건설노조 입장에서 많이 싸워오셨는데 그 과정이 어땠습니까? 이렇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장애 집회도 하셨고 네. 뭐 거의 기자회견도 하셨고 막 그랬던 걸 알고 있는데 저희들 아까도 아무튼 200일 작전을 했잖아요. 예. 200일 작전 하면서 아 200일 작전 걔네들이 저기 뭐야 네. 다 체포 구금하겠다 뭐 그랬어요. 하게 했을 때 그 한 150일 정도까지는 우리 건설 민주노총 건설노조합에는 거의 없었어요.
지금 한 것이 불법에. 아, 지금 들어온 게 하나도 구속도 안 됐고. 그래요? 나타나서야 안 했어요. 아. 거의 뭐 진짜 조폭도 있거든요. 조폭도. 그런 조폭들, 찌라시 노조들. 그런 사람들만 이제 자꾸 잡아요 하니까. 그런 다음에 마치 그것이 건설 노조인 것처럼. 네, 모든 걸 언론 낼 때는 건설 노조. 아, 참. 한국노총도 아니래. 전부 민주노총. 민주노총도 하나 잘못됐으면 민주노총 데스트필하고 딴 데는 뭐 말도 안 하고 무조건 건설 노조. 이런 식으로 했어요. 네. 저희들 솔직히 지금 구속된 사람들도 거의 50일 안 됐어요. 전부 간 게. 그래서 은간 우회수 자꾸 눌다 보니까 민주노총을 왜 안 잡노? 민주노총을 안 잡노? 압박이 들어다 보니까 지역에 이제 뭐 기획수사를 했잖아요. 네. 저 무슨 지역에 공지물이 울산에 농조합 세니까 이름 대가지고 그분 잡아여라. 네. 이번에 이제 장례 치르고 나니까 각종에 이제 장례 기간에는 이제 또 언론이 뭐 장례가 이렇게 좀 엄숙한 저들이가 이게 언론에 또 쉽게 막 못 퍼뜨렸잖아요. 장례 치른 날부터 시작을 해가 어제까지 10명이 구속식이더라고요. 10명씩. 그전에는 사실상 건설 노조는 대상이 못 됐던 거지. 예, 그죠? 틀어봐야 안 나오니까. 아. 저희들도 항상 초창에 했어요. 아이고, 잘 됐다. 얼마나 좋노. 이게, 오영노조 다, 찌라시 노조들 다 없애고, 조폭들 진짜 깨끗하게 건설 현장 만들자. 그래, 그대로 하자. 뭐, 그래, 그렇게 떠들고 했어요, 저희들도. 네. 계속 했지. 그건 안 내보내주고. 그런데 이제, 150일 넘어가고 200일 작중 했는데, 150일 넘어가니까,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거의 안 들어갔어요. 지금 다 구속된 분들이 지금 이제 채 빨리 들어가시면 1심 받아요. 아. 그러니까 뭐 1심 한 50일 안에 다 이제 받는데. 예. 진짜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군요. 그러면은 그 지금 그 저희들이 궁금한 게 이제 건폭이다 그런 거 쭉 설명하신 거니까. 예. 건설 현장의 문제도. 그 5월 1일부터 지금까지 건설 노조에서 뭐 집회도 많이 하셨고. 예. 실제로 윤석열 정권의 퇴진구호도 외치신 걸로 알고 있고, 뭐 부연장이면 뭐 촛불 집회까지 나오셨으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조합원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했었습니까? 조합원들은 이제 일자리가 문제잖아요. 아, 저희들 같은 쉽게 경우는 쉽게 못 나오지. 예, 일자리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분에 이걸 하면서 민주노총 쓰지 마라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 건설노조는 쓰지 마라. 아, 작업을 현장에. 예, 현장을 쓰지 마라. 어. 건설노조라기 때문에 일 못하는 그런 불합리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 우리 예, 조합원들 예, 중에는 예, 이제, 예, 예. 그, 건설 노조를 탈퇴하고 갔어요, 현장에. 일하러. 살아야 되니까. 일하러 가니까. 하루 일당이 5만 원이 깎이더라는 거예요. 왜? 이제 밑에 불법 다단계로 내려가니까, 그, 이제. 전에 건설 노조 조합원일 땐 그 짓거리를 못했는데. 이제, 업자가 있으니까, 업자 밑에 들어가니까. 하루 일당이, 그래, 5만 원이, 하루 일당에서 5만 원이 깎이니까 자기는 억울해서 못하게, 그렇게 막이라 이제 자식들이 있고, 이렇게 먹이 살리려고 일을 했다는 며칠을. 했는데, 건설노조에 옛날에 가입했다는 전력 하에, 네가 옛날에 건설노조에 뭐 간부도 했잖아. 이런 게 들통이 나는 거예요. 아. 그 내일부터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어. 일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금 조합원에 가면, 우리 사무실에 가면은, 진짜 처음에는 탈퇴를 많이 했어요. 우에서 압박을 막 하고. 아. 근데 지금 어제도 뭐 저희도 사무실에 있으면 지금 제가 이 원서가 무지 들어와요. 그래요? 왜? 아하. 그분들이 믿을 건지 노동조합 바위가 없는 거예요. 가보이 뭐 5만 원 적게 받아가 하다가도 노동조합 했다고 쫓아내고 할게. 어차피 이럴 바에 그만 내 나와서 다시 노동조합 해가지고 예. 뜨뜻하게 살겠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특히 수도권이 더해요. 아, 그래요? 지방 같은 데는 아직도 지방 관계가 있어가지고 좀 잘 많이 내치진 않는데. 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내보내고. 우리 어제 누가 분명히 이야기 내면 뭐 외국인 노동자 별로 좀 우리 싫어하진 않아요. 근데 어디 아침에 가면 TBM 저 회의를 하잖아요. 그 아침 체조를 하면서 이제 저 오늘 작업 지시라고 합니다. 근데 건설 현장에 통역사가 3명이나 와서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건 자기가 평생을 하면서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외국인들은 진짜 말 잘 들으니까 아무 소리 안 하니까 돈도 적지만은 시기만 시기대로 하지만 이제 불법을 이야기 안 하니까 불법을 시기도.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자가 이제 법이 우리 노동 교육을 하면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작업 중지권도 있고 위험 왔을 때는 일 안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지. 법이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니까 따지니까 왜 저거 잘못됐잖아. 이래 하고 하니까 보기 싫은 거지 자기.
누가 언제 그걸 뒷 건설로조에서 사실상 교육시키고 네. 같이 했던 거지. 예, 네, 배웠고. 그리고 지금 우리 건설로조 같은 경우는 수석 젊은 친구들이 무지 많이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오, 전국에. 아. 지금 나도 깜짝 놀랐는 게 서울에 올라온 지는 1년 좀 됐는데 20대, 30대가요. 1만 명이 넘게 조합에 가입을 돼 있더라고. 오. 와, 우리 조합은 7만 명인데 7만 좀 넘었는데. 근데 20대, 30대가 저도 뭐 아들을 키웠지만 네. 우리 아버지 때 같으면 건설 현장 가는 데 진짜 짜들고 댕기면서 말렸잖아요. 그렇지. 절대 가지 마. 그런데 모르고 가만히 도망 나가요. 근데 갔으면 몰래도 농하다 안 먹혀가요. 아예 안 갔어요. 그런데 지금 20대, 30대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왔어요? 우리 건설로조에서 기능학교 가는 걸 만들어놨어요. 기능학교? 네. 기능학교에서 기술을 가르쳐가지고 현장에 투입해요. 잘하셨네. 투입해가지고 정부에서 뭐 20대, 30대 우리 때문에 취지가 안 된다 그러는데 지금 젊은 친구들 무지 왔어요. 지난 며칠 전인가는 토요일 날이어서 이제 남대문에 모여가야 하는데 20대, 40대만 모였어요. 서울 쪽에서 한 1,000명 넘게가 모여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말을 하는 게 자기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줄을 옛날에 그랬다는 거를 지금 모르지. 저도 전에 만났는데 한 친구가 25살 먹었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막 13시간씩 일하고 응? 막 돈도 막 뛰고 뭐 이렇게 나한테 지금 뭔 소리 합니까? 이런 식으로 바라보더라고요. 그게 지금 젊은 세대들. 근데 지금 돈 지날장에 탁탁 나오지요. 거슬러 주세요. 뭐 퇴직금 하루에 뭐 우리는 만 원 안 되지만은 일한 날은 6,800원 적립되지. 그렇게 돈도 이제 일당이 딴 데보다 힘들고 하니까 또 기능공 자기가 빼앗기 때문에 일이 또 아니 이렇게 맞지? 되면 부현장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건강하게 이렇게 현장이 자리 잡고 그것이 위법사항도 없어지고 뭐 뛰고 뭐 이런 불법 같은 게 없어지면은 그 건축물도 아주 잘 올라가는 거 아니야. 올라가고 말이야. 어? 그리고 아주 안전하고 튼튼해지고 그럼 그게 국민한테 보탬이 되는 거고 그럼 이것이 사실상 국가의 생산력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어?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래서 들어오는 거지. 지금 들어와서 같이 일하고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본들이 우세 있게. 근데 이제 대기업에서 싫어하겠지. 대기업에서 싫어하겠지. 건설사들도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빨리 해야 되고. 그 광주 근데 그 붕괴 사고 났을 때 글쎄 말이에요. 평당 뭐야 그 폐기물 처리하는데 28만 원짜리가 제일 밑에는 4만 원에 했잖아요. 예. 그 중간에 28만 원짜리가 4만 원까지 내려갈 때는 예. 몇 단계를 거쳤어요. 그치만 중간에 자기 돈 다 빼먹고 그리고 밑에 받은 사람은 자기는 그 돈도 4만 원 해가지고 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법을 저지르고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무너져가 다 사람이 그걸 다치고 많이 죽고 했지 않습니까? 자, 지금 그 우리 양지대 열사님 연결식이 이제 지난 20일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때 조합원들도 많이 오셨었네. 네, 5천 명 정도 왔어요. 전국에서. 전국에서. 네. 갔다가 저 마석공원까지는 안 가고 여기서 이제 연결식하고 노제 지내고는. 그 전에 그 하나 여쭤볼게요. 네. 1박 2일 그 노숙투쟁 하실 때 있죠. 그때 그 진짜 그 거기서 저 밤에 하셨는데 네. 거기 거리를 좀 뭐 좀 지저분할 수 있으셨어요? 예, 네, 좀 지저분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지저분할 수가 있었지. 근데 우리가 뭐 노상 방뇨를 하고 뭐 쓰레기도 안 치우고 뭐 이야기했잖아. 그래요. 저희들 그 낚시 화장실을 빌렸어요. 네. 200만 원이더라고 한 칸에 빌리는데 이동식. 하루에. 그거를 12개를 하면서 설치를 했어요. 설치하고 여성 화장실도 2개를 설치하고 따로. 근데 이제 경찰들도 그 화장실을 설치를 몇 개 갖다 놨더라고 주위에. 네, 근데 네. 옷들은 9시 되니까 그 문을 다 잠그고 못 들어가고 했어요. 그만 그 주위에 밤새도록 우리 경찰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네. 경찰들 그놈들도 다 같이 우리 화장실 다 사용하고 다 했어요. 건설로 사무실 화장실 다 썼구나. 네. 그리고 그 아침에 이제 바닥에 가니까 전부 깔고 자고 했잖아요. 그렇겠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을 그 용역 회사를 청소 회사를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아침에 그걸 다 청소를 했어요. 청소를 해가지고 군데군데 모았어요. 네. 모아가지고 그 쓰레기차가 가서 집게를 해서 집어간다. 덕수궁 뒤에 같은데 청소했을 때는 차가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시청에서 나가고 잘 못 들어가더라고요. 왜? 지금 알고 보니까 이제 뭐 찌라시 올라 나가 좀 찍고 채워도 채워라 이거지요. 저희들은 새벽 일찍이 그거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 끝내는 우리가 다 채웠어요. 근데 이제 언론 안 좋은 언론에서는 나가요. 무조건 쓰레기 이렇게 나왔다, 노상 방류했다. 솔직히 뭐 술 먹고 이런 분도 있었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 뭐 그날
2만, 3만 명 정도 와가지고, 그, 아무 사고 없이, 이런 사고, 이런 집이 어디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건 뭐, 진짜 너무하던 놈들이 화장실 그, 우리 노 조합비가 2,400만 원. 네. 쓰레기 청소비 1,360만 원인가, 쟤들. 아, 다 채웠어요. 근데 뭐, 시에서 뭐, 그것도 그, 시청 그 강장 그거 사용했다고, 잔디 좀 빨봤다고, 9천 몇백만 원을 저희들한테 물려놨더라고. 그건 뭐, 저희 건설 노조는, 네. 그 뭐, 악의 축이지, 저로 봐서는. 자본에서, 하고 아. 정권에서는요, 또. 부위원장님 보시기에는 그 저쪽에서 좀 악마시키면 사고 있는데, 쉽게 무너질 것 같지 않네요, 지금. 저희 부위원장 말씀드리니까. 좀 조합원들이 다시 나갔던, 처음 모르는 사람들이 나갔다가 다시 재가입을 하고. 아. 왜? 이따가 해보니까 건설 노조 했을 때는, 조끼를 입고 갔을 때는 일을 해도, 진짜, 먹하면 뭐 말이라도 한마디 할 수 있었는데, 뭐야, 탈퇴가 가보니까. 안 돼. 아무것도 못하고, 아. 진짜 시기면 시기대로 해야 되고, 할게. 돈도 또 뭐 5만 원씩 일당을 갚으면 아. 똑같은 일 하는데. 그, 양해동 열사 연결 시간, 제가 그, 저도 그 화면을 봤던 것 같은데, 분향소 설치를 했다가 그 뺏기게, 네. 그, 왜 분향소 설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이제, 딴 데도 분향소가 저희들 말고도 많잖아요. 그 옆에 코로나도 있고, 이쪽 군대패도 있고 한데, 그건 왜 안 빼고, 우리 건 왜 빼고. 그러니까 건설노조는 무조건 자기네 눈에는 가시지요. 그 왜? 건설노조가 솔직히 민주노총 안에서도 힘이 좀 셉니다. 핵심이 지금, 핵심이야 지금. 핵심이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현장에서 일하는 전부 비정규직이고 또 우리 또 건설기업 같은 사업자가 있다고 해서 뭐 자기네들이 사업자 있다고 사자야라고 그러잖아요. 사장인데 무슨 놈 일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거 말고. 뭐 그런 약간 특성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들은 은근 당했기 때문에 옛날같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좀 단기도 잘 되고 그런 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그 건설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가 없으면 안 돌아가잖아. 안 그래요? 그렇지. 특히 타워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원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 위에서 수백 명을 밑에서 조합, 그 노동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뭐 월레비를 받는다, 뭐, 어떻게, 얼마나 떠들어 제껴야 한 거예요. 자, 앞으로 어떻게 건설노조가 아직 민주노총의 중심이 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민주노총에서 7월 달에 총파업 투쟁한다고 그러고, 윤석열 퇴진을 걸었습니다, 완전히. 거기 보건의료를 금통, 현대자동차도 이제 합산하고 그러고. 자, 건설노조 입장에서는 이 윤석열 퇴진 문제를 조합원들이 다 그걸 공감하고 계신 건가요? 윤석열 퇴진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탄압이 들어오니까 그렇겠죠. 다는 알겠지만,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조합원들이 이때까지 지금 하는 걸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지역마다 옛날에는 어느 지역에 뭐 이제 뭐 간부가 뭐 잘못해가지고 진짜 우리 조합원들 중에서도 잘못한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 구속되면은 아직은 우리 저 자체에서 징계를 해요. 제명을 시키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아니고 진짜 양해동 열사도 그렇지만은 전부 우리 조합원들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을 지부장 누가 찍어가지고 구속을 시키고 그리고 또 어느 지역이 오고 전국에 지금 본부별로 다 한두 명씩 다 구속시키는 왜? 거기에서 지시가 아니라 네 동네는 왜 안 구속 안 시키노? 안 시키노? 무지막지하구나 진짜. 그러니까 그 조합원들이 더 잘 알지요. 그 의회 보면은 더 지금 단기를 하고 하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건설노조가 7월부터 그 이제 저희들은 이제 전쟁을 선포를 했잖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니, 윤석열이가 저희들한테 전쟁을 선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쟁 선포 피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이 직업 쉽게 떠나지 못해요, 전부 다. 맞아. 또 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노총도 했지만 저희들도 퇴진이 답이다, 이제. 앞으로 촛불 행동하고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저희들 같이 다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뭐 같이 퇴진될 때까지 할 겁니다, 이제. 그 길밖에 없어요, 솔직히. 알겠습니다. 뭐, 한두 명 구속시킨다고 해서, 저희들 뭐, 우리 위원장 뭐 구속시킨다고 건설로 안 돌아간 것도 아니고, 앞에 지부장들 몇 명 구속시킨다고, 참, 착각도 지금 너무 지금 하고 하는데, 그래서 너무, 저도 평생을 이래 건설 현장에 일해왔지만, 노동자분 솔직히 많이 안 했어요. 네. 안 했는데, 이런, 말했다 그러더라고. 뭐, 이명박 시대 그렇고, 박근혜 시대 때 그렇고, 정교조를 하고, 네. 공무원 노조를 탈마 이런 거 있었다 그러는데, 건설노조는 이게 처음이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지각하게 하는 거는. 이명박이 할 때만 해도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응원하고요. 파이팅 하시고요. 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응원하고 예, 듣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예. 지켜봐 주십시오. 금폭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보여드릴 거고, 대한민국 이렇게 발전하는데, 네. 예? 건설 노동계 없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어요, 그래요? 지금도 뭐 지하에서, 터널에서 우리 건설 노동자들 말없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근데 전부 싸잡아가지고 금폭이라고. 진짜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 싸움 중간중간에도 저 우리 유영한 뉴스 컴퓨터에 나오셔서 이런 얘기 좀 해주시고요. 예, 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건폭이라고 매도당하는 문제. 언론에서 계속 집중적으로 아마 또 매도할 겁니다. 이런 문제 나와서 얘기해 주시고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바쁘실 텐데 회의하러 예. 가셔야 되나요? 예. 가셔야겠네. 고맙습니다. 일단. 예. 불러줘서 이걸 좀 드리는 예. 기회가 있어야 좀 건설로 좋아. 진짜. 예, 자주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예. 예. 자, 부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